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철입니다. 53대 56, 겨우 3표 차이였습니다. 근소한 표차였던 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마는 패배 이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실패 이후 한 사람은 매국노로 몰리고 있고 그 당사자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패배였다고 재도전을 주장하는 평창과 약속 이행을 주장하는 무주의 2014년을 향한 싸움도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근행 한학수 PD가 그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김은용 IOC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가 김은용 의원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은용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국가 대사를 그르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 언니보다 더 한 대국로가 바로 김은용이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 여러분 사죄하라, 사죄하라, 진실 앞에 사죄하라. 우리 평창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평창에 치려고 기대도 많이 하고 모두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의 의무 이제 인해 가지고 이게 안 됐다는 게 평창 국민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의 밥그릇을 뺏어서 지 밥그릇으로 채우는 그런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 안 갖고 남도 안 줬으면 별 문제인데 지는 갖고 우리는 못 가졌으니 평창이 결선 투표에서 캐나다의 밴쿠버에 3표 차이로 역전패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 자신은 여유 있는 표차로 IOC 부위원장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장소를 결정할 IOC 총회가 열리는 곳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 한국은 고건 총리, 김진선 강원도지사, 공노명 유치위원장,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 100여 명이 파견돼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결선에 오른 도시는 모두 세 곳.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 도시는 캐나다의 밴쿠버였습니다. 동계 스포츠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데다 8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도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데다 두 번에 걸쳐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이들 도시를 상대로 평창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든 것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평창은 처음에 최약체로 평가되었지만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결과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는 다코스로 부상해 있었습니다. I'm about to declare the vote closed. The vote is closed. 'The city of Salzburg, having obtained the smallest number of votes, is eliminated.'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1차 투표 결과는 평창이 1위였습니다. 과반수의 5표 모자라는 쉬운 한 표로 40표를 얻은 밴쿠버를 상당한 표로 앞질러버린 것입니다. 막강한 유럽의 대표 도시와 미주의 대표 도시와 그야말로 한국의 두메산골, 한국 사람들도 이름 잘 못 들어본 용평구로 말해도 평창은 잘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를 40에서 45표 사이로 보고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1등은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1차에서. 과반수는 얻긴 양측 다 어렵고 만약에 밴쿠버가 1등을 하고 우리가 근소한 표 차이로 2등을 할 때에는 잘츠부르크의 표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데 2차 투표에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접근이었습니다. 강원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탈락했던 잘츠부르크가 얻었던 16표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결선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라하 현지에서도 유치 관계자들과 응원을 간 강원도민들이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hat the 21st Olympic Winter Games in 2010 are awarded to the city of Vancouver. 56대 53, 단 3표 차. 유럽과 미주 대륙의 연합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패배 후 처음에는 아쉽지만 잘 싸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강원도민들도 유치단에게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신의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치위원회에서는 66표 이상을 득표할 것을 봐서 1차에서 여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은용 의원이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66표를 정도 목표로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짧게 적게 잡아도 6표, 많이 잡으면 16표까지 이 김은용 의원의 행위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유치위원들이 가슴 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김은용 의원이 자신이 부위원장이 되기 위해 평창은 준비가 덜 됐다. 평창은 2014년을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이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 정말 죽으라고 뛰고 있었어요. 없는 부족한 역할에 부족한 인력에 정말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야 평창은 2014년이야. 이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면 맥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를 지지하고 있던 IOC 의원들이 아니 이 평창이 2014년이야? 당연히 돌아가죠. 대기할 때 뭐라 투표합니까? 과연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까? 김은용 의원의 귀국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좀 수고했으면 좀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좀 그러지 왜 그래요? 말 만들지 말아요 말. 현지에 계신 가셨던 저기 다른 의원들이 좀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불만이 있겠지 뭐. 그래도 파문이 커지자 김은용 의원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근거도 없는 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몇 단계 거쳐서 가십으로 들은 얘기, 만들어낸 얘기로 이번 논란에 단초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명예와 국민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용학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는 김용학 의원이 잠을 못 잘 겁니다. 어? 아 실수했구나. 이거를 잘못 건드렸구나. 난 잠 못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김은용 의원이 이제 진짜 고소를 하나를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아예 안 할 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하면 자기 손해인데? 하면 이제 검사가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네, 이 김은용 의원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처신을 했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은 그것이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학수PD, 지금 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회 특위까지 열렸었는데 쟁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김은용 파문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은용 씨가 IOC 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평창 유치 활동에 소극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김은용 씨가 평창 유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언행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생소했을 정도로 낮은 인지도에다 출발마저 뒤늦었던 평창.
그런데 IOC 실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5월 들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김은용 의원의 IOC 부위원장 출마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 여러 군데서 김은용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지 요청을 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4월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 의원은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자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16일 뭐 저 무슨 변질 내보냈는데 6월 10일 날 또는 6월 10일 날은 4월 10일 16일 날 보낸 변제에 대한 감사의 IOC에서 자주 못 만나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반이 다 무너지죠. 근데 그 중간에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후보도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 없다고 얘기해서 전 세계에 나왔잖아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유치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점점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IOC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데 뭔가 하면 IOC는 전통적으로 한 나라에 꽃 두 개를 안겨주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표 막바지에 갈수록 일부 외신들이 김 의원의 부위원장 출마를 기정사실인 듯 보도하며 이를 유치도시 결정과 연관시키자 김 의원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경쟁 도시들의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선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모르지 뭐 그건 지금 언제 외신의 추측 기사인데 왜 자꾸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 수십 차. 부위원장 상 생각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건 물어봐 지금 득표하라고 그러지 않아? 득표는 안 하고. 만약에 부위원장의 다른 사람도 출마를 한다면 이건 명백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 당사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치위는 평창의 유치 설명회 석상에서 김 의원이 IOC 위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가 출마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출마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겠느냐 그거 아주 어색한 거 아니냐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는 평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뜻을 전달해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 김은영 의원께서 그것을 수락하셨습니다. 평창 유치 설명회 첫 번째 연설자로 지정된 김은영 의원. 김 의원은 과연 약속을 지켰던 것일까? The selection of Pyeongchang as the host city will greatly hel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what IOC and Olympic ideals support. Asia did not have many chances to host Winter Olympics. Asia deserves more. I strongly believe another chance in accordance with universality will help develop winter sports in the continent. I now humbly appeal to you to give an opportunity, to give an opportunity to Pyeongchang. It is my pleasure now. 김은용 의원은 불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평창에 대한 지지 호소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이베리, 이분은 그 지난번 우리 평창에 실사 단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미 부위원장 출마를 선언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경쟁 관계가 있다면 그분이 저희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은용 의원 측은 하이버그 의원이 실사단장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의뢰하기 마련인 덕담 몇 마디를 했을 뿐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해서 평창을 찍어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하이버그 의원은 이미 밴쿠버와의 유착 비리가 불거진 상태였습니다. IOC 의원들이 이거 문제를 삼아야 된다, 제기해야 된다
윤리위에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기야 바로 다음날 로교 위원장이 그거를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덮어버렸죠. 그렇다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하이버그가 평창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사마란치 전 위원장 김은용 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로게 위원장과 캐나다의 딕 파운드, 하이버그 부위원장 출마자 등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IOC 역학 구도상 불출마 선언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의 표마저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안 하겠다고 부위원장 출마를 안 하겠다고 명료하게 얘기를 했다면 평창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그거는 예. 한국적인 생각이고 IOC 안에서는 그런 후보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프라하 현지에서의 김 의원의 행적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뛰었는데 김 의원은 별로 한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총회가 열린 힐튼호텔 로비는 속된 말로 IOC 의원 반, 유치위원 노력한 로비스트 반입니다. 고기 반, 물 반이에요. 우리 유치위원회 그 노력하는 사람들도 거기 24년부터 하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기 앉아서 계속 IOC를 접촉하고 붙다고 붙잡고 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우영 의원은 뭐 했습니까? 쓱 내려가지고 기자들 둘러싸가지고 사진 좀 찍고 얘기 좀 하고 그리고 가버려요. 우리 이건희 IOC 의원, 박영성 IOC 의원들은 다 와서 운동을 하는데 김영훈 씨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김 의원 측은 이 주장이 IOC 윤리 규정을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윤리 규정으로 IOC 위원회 유치 활동은 금지됐기 때문에 막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과 중 하나가 장웅 북한 IOC 위원과의 공동 회견이라는 것입니다. 핵 문제도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있고 한반도에는 IOC의 그 평화 이념에 맞는 그 이념 밑에서 또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없다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밝히자.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에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된다. 6.15 공동 선언대로 하면 됩니다. 한 평창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 최대의 힘을 합쳐서 평창 가는 거죠. 평창 유치를 위해 뛰었다는 장홍 의원. 그러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IOC 위원이기 때문에 그 총회 전에 특정한 장소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건 그 윤리 규정에 위반되니까 그런데 그건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거야 뭐 다 저희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건 다 아는 거지. 그건 뭐 심지어 김 의원의 연설 태도와 낮은 목소리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기 싫은 분한테 시켜놓은 거 합니까? 전혀 그 얼굴 표정서부터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라고 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분의 성의는 없었다고 보고. 그런데 원래 그분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일부러 작은 목소리를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느니 사람이 뭐 한 사람을 죽이려면 벨소리를 뭐 못합니까? 그런데 이건 해도 넘어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자신의 부위원장 당선을 위해 평창은 2014년이라는 식으로 방해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5월 15일 마드리드 집행위원회 이후로 그 김은영 의원님의 이런 발언이 상당히 그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추측하기로는 4월 이후로 특히 5월 들어서 평창의 인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김은영 의원으로 하여금 좀 부위원장 출마에 좀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동료 IOC 의원들에게 평창은 2014년을 노린다고 했다면 명백한 유치 방해 행위가 됩니다. 특위에서도 이 점이 추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은 안 된다. 2014년에 해도 된다 말이지. 이렇게 투표권을 가진 IOC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김용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언의 진원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김 의원이 내세운 증인은 최만립 평창유치위 부위원장. 체육계에서 김은용 체제에 맞서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에 평창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IOC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그 직접 간접적으로 못 듣고 그 어떤 IOC 우리를 신한파 IOC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저한테. 그 친한파 IOC 의원은 누구였을까? 질문이 이어지자 최 씨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5월 15일 마드리드에 가셨을 때 그때 외신 기자들이 이런 얘기, 즉 평창 2014, 밴쿠버 2010년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그, 그 기자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고 예. 외신 기자, 그 캐나다 출신의 AIPS의 그 부회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 작전 차원에서 저에게 너희 지금 준비 안 됐어 이게 너희는 2014년 우리가 2010년 하고 우리 14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했습니다. IOC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다. 코멘트를 해줬다. 그 코멘트를 유치위가 받을 때에는 충분한 계산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마타도와 작전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건 유언비어인가?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가? 그거를 충분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런 건 하나 있지도 못하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김은용 의원이 동료 IOC 의원들에게 평창을 찍지 말라고 적극적인 반대운동까지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거는 평창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평창이 되지 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 Don't vote for 평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공로명 유치위원장에게 보고한 사람은 이번에도 최만립 평창 유치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국민의 그 어떤 IOC 의원이라는 분이 그 최만립 부위원장한테 한 얘기를 영어로 그대로 한번 옮겨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Don't vote for 평창.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키 킴이라 했습니까? 닥터 킴이라 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상황에서. 절대 이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대응을 해달라. 공개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 공로명 씨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그 상황을 당해보세요. 그 말은 그 삽시간에 그때 퍼졌죠. 그게. 거기 있던 사람은 다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같은 기자들 다 알고 왔습니다. 다 듣고 왔고. 최 씨는 특위에서 북미 IOC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캐나다의 딕 파운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딕 파운드 의원은 모스크바 IOC 위원장 선거에서도 김은용 의원과 맞서는 등 수년간 김 의원과 라이벌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딕 파운드가 누굽니까? 캐나다의 IOC 위원이에요. 캐나다라는 것은 우리 평창에 가장 그 강력했던 그 유지 상대의 그 강력했던 라이벌 도시의 IOC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IOC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 평창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은 그걸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딕 파운드 위원이 최 씨에게 귀띔을 해준 것은 사실일까? 몇 차례 시도 끝에 딕 파운드 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We've heard from Chaeman Lee, the Vice President of KOC. He's having said that Dick Pound, you mentioned that Dr. Kim were against to host in Pyeongchang at the session. Is that true? No,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Have you talked to Chairman Lee? No. No. Okay. 강원 노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경악과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김은용 파문. 그러나 추측과 주장, 그리고 전해들은 이야기만 있을 뿐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일부에서 뿌리 깊게 대립되던 세력 간의 암투 막 이런 것이 이번에 정치적인 후원 세력을 받아갖고 말이죠. 노출된 면이 있습니다. 今回予想外のいい結果が出たために、まあ、金運用さんがうまくやっておれば、ひょっとしたら今回勝ったん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欲心って言いますか。
네, 이 알아본 즉슨 명확한 증거는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수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박수 PD, 국회 특위의 결론은 지금 뭡니까? 예, 국회 특위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용 의원의 공직 사퇴 결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야부야된 상황입니다. 네, 결국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근행 PD,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배경은 뭡니까? 예,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 유치를 통해 톡톡한 재미를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일단 유치만 하면 남는 장사라는 식의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용 의원이 이번 사태의 이면에 정치적 음모가 자리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이면에는 죽어도 우리 고향의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과도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위에서 김은용 파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여전히 김 의원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하니까 그걸 믿어야죠.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아, 증거는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 반대하라! 반대하라! 김은용 의원 규탄 대회장에는 어김없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자는 현수막과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3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이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이 규탄대회를 벌인 그 시각, 폭우 속에 도로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주를 출발해 춘천으로 가는 무주 군민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개인 사업 내 팽개치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그 무주 군민과 전라북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분노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노를 삭히면서 일단은 강원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만큼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춘천까지 열심히 도보로서 가서 촉구할 것입니다. 보름 일정의 700리길. 강원도지사와 무슨 약속이 있었길래 발바닥이 갈라지고 터지도록 걷는 것일까. 이들은 16절지 크기의 문서를 사람 키만큼 크게 박대복사한 표구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무주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김진선 이렇게 해서 2002년 5월 21일 날 공문이 서한됐던 것을 본인이 5월 24일 날 정확하게 사인해가지고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추인을 한 겁니다. 위원장 명으로 추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주가 전라북도가 통째로 강원도가 승리해 올 수 있도록 양보하고 다 밀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 표 차로 분패하고 왔다는 거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전라북도 도민들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 먼저 뛰어든 곳은 무주였습니다.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의 하나였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사실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전진 예행 연습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년도부터 그 IOC 위원들하고 한 분 한 분 개별 접촉을 해서 Welcome to the opening ceremony of Asian Winter Games Gangwon 99. 그런데 9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에 성공한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를 자임하며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두 지역 간의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후보 도시 결정권을 가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실사를 한 후 투표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사 결과 무주의 경우 남자 활강 코스가 국제 규격에 맞는 표고차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데 억지로 가서 산을 떠받아 가지고 지붕을 가지고 스키대회 합니까? 동계 올림픽입니까? 그거는 어불상설입니다. 무주가 갖추고 있는 것이 805m입니다. 그러나 조금 권장 사항으로 450m를 표고차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게 IOC 권장 요구 사항이에요. 아, 보호강이 하늘도 끝, 땅도 끝, 산도 끝인데 오들 미국으로 해로 보강합니까? 강원도로 아야 그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 할 거냐? 강원도는 동강 상류의 가리왕산에 활강 코스를 만들면 국제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훼손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확정돼 있던 동강댐도 환경 문제 때문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하물며 올림픽 때문에 동강 상류의 가리왕산이 또 벗겨져야 된다. 여기에 동의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을 파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보존하는 게 강원도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인데 환경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해 놓는다. 강원도가 우리 처가예요. 양 지역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우리 전북 지사께서 강원도 문객이신데 말이야. 시합 딱 잡아줄 거예요? 아, 시합 딱 잡아줄 거예요. 시합 딱 이거 별개니까. 이거 별개라는데. 그런데 당초 표결을 하겠다던 KOC가 뜻밖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도가 후보지로 공동 개최 기로 KOC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표 대결에서 승리를 예상했던 강원도민들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KOC는 항의를 받아들여 다시 표 대결을 실행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행보를 거듭했습니다. 강원도가 43표, 전라북도가 24표. 순리가 1등이 먼저 하는 게 순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1등이 먼저 하십시오. 그 대신 2010년에 안 되시면 2014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당시 역전패 당했다고 생각한 무주 측은 김은용 파문에 약속 파기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그쪽에서 명분 얻고 다음 총선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은용 씨가 해방 안 났으면 강원도 평창이 된 것인데 다 된 것인데 김은용 씨 때문에 이렇다니까 평창이 한번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강원도 입장 아니겠어요? 억울한 건 억울한 것이고 합의된 약속은 약속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무주를 출발한 도보 행렬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때를 맞춰 무주 군민들도 대거 상경했습니다. 2014. 그러니까 지키돌라가 하고 옮겨 지금 밑으로 여기 있을 작정이 지금. 무주군 화이팅! 만왕이 화이팅!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안 내려가. 농사철 바쁜데 지금. 바빠도 어떡해. 우리 저기 부천동으로 끌고 가려면 와야지. 아이 가져가야지요. 가져가야지. 부천동으로 뭘 끌고 가세요? 올림픽. 올림픽이요? 둘, 하나, 누르세요. 무주 군민들은 이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창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 앞. 빼곡이 걸린 2014년 도전 현수 막들은 강원도와 전북 간의 지역대결 2차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평창이 세계 무대에 이렇게 지도에 그려지면서 또 쌓아진 자산, 축적된 노하우 그런 것들 많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국제적 시각, 대국적 견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IOC 의원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감도 다 갖고 있으니까 또 특히나 이번에 평창의 인지도가 아주 급상승하면서 IOC 위원장이 세계 스포츠 지도에 평창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말까지 했고 그러면서 또 많은 IOC 위원들이 현지에서 넥스트 평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정말로 우주에서 여기까지 준치까지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평창이 다시 끝까지 재도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마주 달리고 있는 두 개의 기차 사이에서 키를 쥔 KOC는 엉거주춤 그 자체입니다. 양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 관광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또 한번 거치면서 IOC 및 동계올림픽 종목 우리 국제경기연맹 요구하는 여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KOC 총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이 유치에 실패했다고 돌아오자마자 니탓내탓 공방을 벌이질 않나. 이 벌써부터 차기 유치를 놓고서 과열 경쟁을 지방들이 벌이질 않나. 이런 모습들을 두고서 바깥에서는 어떻게 봐줄지 걱정됩니다. 이근행, 지금 이들 지역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앞서 보셨듯 평창이나 무주 모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다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치 과정에서 정부는 평창 유치에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보증을 써야 했습니다. 만약 대회가 흥행에 실패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유치 전에 유력한 후보였던 스위스의 베른 씨는 시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한학수부대 네. 지금 지역 이기주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우리 스포츠 외교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또 뭡니까? 예, 김은용 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정작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에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차분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외교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스포츠 외교는 김은용 의원과 영역을 함께해왔습니다. 71년 태권도협회장으로 출발한 김 의원은 10여 년 만에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 의원은 태권도 세계화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주도하며 위상을 굳혀갔습니다. 김은용 총재의 위치는 총재를 넘어서 독보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죠. 그 외교적 역량과 더불어서 그분의 위치는 확고하게 황제의 위치까지 돼 있었죠.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다 86년에는 IOC 위원에 선출되었고 93년부터는 대한체육회장 겸 KOC 위원장까지 겸임해 안팎으로 김은용 독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혼자죠. 동무대죠. 대한체육회도 동무대, 거기 동무대.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다 추종하는 사람이.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계에서는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대한체육회의 경우 장기 집권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11명의 그 추천인단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인단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회장으로 선출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추천인단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다 지명하거나 임명을 한 분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내 봤더니 안 되는데. 또 추천위원회가 말이에요. 결의를 하는데 김은용 씨를 다 추천한다 그러면 구망인데. 그러면 대의원 총회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악법이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김은용 의원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태권도계에서 반발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2001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심판 편파 판정 시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주심이란 사람이 청이 이길지 홍이 이길지 헷갈리는 시합은 처음 봤습니다. 심판 교체 주장은 편중 인사 시비로 이어졌고 급기야
김 의원의 국기원장직과 태권도 협회장 사퇴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국기원장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사임했고 그의 권위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도 흔들렸습니다. 99년 IOC는 윤리위원회에 솔트레이크 유치 비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김 의원의 혐의는 솔트레이크 시 올림픽 유치를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아들의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유치위원장이 웰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김문용 씨가 부탁을 해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와 있는데 영주권, 그린카드라고 그러죠.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한 그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어디다가 좀 알선을 해달라. 당시 김문용 의원은 자신을 흔들기 위한 IOC 내 반대 세력들의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불법 취업, 영주권, 뭐 허위 진술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언제 했냐면 그런 게 귀찮으니까 저희 시달리기 싫으니까 한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8월 6일 날인가 영주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연루된 IOC 의원 6명을 축출하는 한편 김 의원에게는 가장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2001년 IOC 위원장 선거는 김 의원과 한국 스포츠 외교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부패한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용 의원의 위상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당시 김은용 의원이 얻었던 표는 23표. 이것은 곧 IOC 내 한국 지지 세력이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IOC 내부에서는 김은용 씨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게 위원장이 좀 대표적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과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 김은용 씨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 스포츠가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죠. 그 김은용 씨를 통해서 못 얻을 표가 있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우리가 60표를 얻어야 이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20. 우리 계보, 우리 지지해주는 한국의 참 우호 세력 이런 사람은 잘 들어주지만 그 반대 세력이 동양을 싫어하고 한국을 또 그하고 다른데 권익을 따르는 사람이 그거 해줍니까? 그걸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죠. 아저씨 내부 얘기를. 상황이 변했는데도 유치 전략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반은 없지만 뒤늦게 뛰어들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로비를 벌인다는 전략은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전선에 좀 그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로표에 대해서 유로표를 깨기 위한 특별 또 우리가 작전을 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로표도 상당한 표를 확보를 했어요. 어떤 그 작전이요? 아, 그거는 이제 한 25년 후쯤 우리가 공개를 할게요. 지금 공개하면 큰일이 나니까요. 기업을 통한 배우 지원도 전통적으로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IOC 총회의 스폰서였던 삼성은 거리 음악회, 걷기 대회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 막판 몰아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집어 엎는 거를 워낙 잘하니까 이번에도 서울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처럼 유치할 때처럼 또 마지막 역전 명승부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에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상 뒤늦게 출발해서 재계와 외교계의 막판 로비에 의존하는 한국적 스포츠 외교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스포츠 외교 루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활용되고 가동되는 이런 정상적인 구조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로비에 의존하고 또 특정 개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평창의 실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배인을 살펴보고 4년 후를 도모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크게 남습니다. 물론 파문을 부채질한 냄비 보도의 행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파문이 한 사람의 로비 능력과 몰아치기식 전략에 의존해온 우리 스포츠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창과 무주분들,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분들답게 페어플레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